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주모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룹 액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오늘 시간에 그룹 액션의 가장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수 있는 실로 정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로 정리는 유한군의 구조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정리인데, 이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명제랑 그리고 관찰들을 살펴보고 이 정리를 스테이트한 다음에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에 등장하는 군쥐들은 전부 유한군이라고 그렇게 가정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명제는 바로 다음과 같은 명제인데, 쥐가 그것의 부분 집합들의 래프트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액트하는 그러한 그룹 액션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문제 18.2를 풀면서 만약에 X가 G 액션을 가지는 그러한 집합이라면은 그럼 X에 정의된 그와 같은 G 액션으로부터 X의 모든 부분 집합들의 모임인 X의 역집합에도 우리가 G 액션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X를 G라고 두고 그리고 G가 G의 래프트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액트하는 그런 액션이라고 둔다면은 그럼 우리는 G의 모든 부분 집합에도 G가 래프트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액트하는 그런 액션을 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액션이 제가 이 명제에서 설명한 G가 그것의 부분 집합들의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액트하는 그런 액션인 것입니다. 그럼 G의 임의 부분 집합 S를 잡았을 때 S의 스테빌라이저인 GS의 위수는 S의 오더의 약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명제 19.1의 내용인데 그럼 이것을 같이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GS는 S의 스테빌라이저니까 따라서 GS에 있는 어떤 임의 원소 스몰 G를 뽑는다면은 그럼 이 G는 S에 트리비얼하게 액트를 하니까 따라서 S에 G를 액트해준 이런 집합은 사실 원래 집합인 S가 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와 같은 액션은 G에 있는 부분 집합의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액트하는 그런 액션이니까 따라서 S에 G를 액트해준 이와 같은 집합은 스몰 S가 S 전체를 움직일 때 GS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집합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람다라는 G 곱하기 G에서 G로 가는 래프트 멀티플리케이션 액션을 다음과 같이 정했는데 G 곱하기 G에 있는 어떤 임의의 두 원소 G랑 H를 GH의 곱으로 보내주는 그와 같은 함수로 람다를 정했었습니다. 그쵸? 그럼 이렇게 정의된 함수 람다는 그룹 액션의 그 성질을 만족하는 그룹 액션이 됨을 보였는데 우리가 이 람다의 정역을 GS 곱하기 S로 제한을 시킨다면은 그럼 GS에 있는 임의 원소 스몰 G랑 그리고 S에 있는 임의 원소 스몰 S를 전부 다 곱한 그런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은 S가 된다는 것을 살펴봤죠. 그쵸? 따라서 람다의 정역을 여기로 제한시킨다면은 그럼 람다 반은 이와 같은 집합에서 S로 가는 그런 함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또한 우리는 이 람다가 그룹 액션의 성질을 다 만족하는 것을 아니까 그것의 정역을 제한시킨 이 람다 바라고 하는 그런 함수 역시 그룹 액션의 성질을 다 만족한다는 것을 알아서 람다 반은 S의 군 GS의 그룹 액션을 정의해주는 그런 함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왜 GS가 군이 되냐고요? 네. 바로 S의 스테빌라이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룹 액션을 정할 때 어떤 원소의 스테빌라이저는 항상 전체 군의 부분군이 되면 살펴봤죠. 그래서 GS는 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람다바라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S를 GS 셋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럼 S를 GS 셋으로 바라볼 때이 S에 등장하는 GS 오빗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렇죠. 바로 SI에는 어떤 원소 스몰 SI에 대해서 GS랑 그리고 SI를 곱해준 이와 같은 집합이 바로 이 S에 등장하는 GS 오빗들의 집합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이와 같은 집합은 스몰 G가 GS 전체를 움직일 때 GSID를 다 모아놓은 그런 집합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분취, 에세, 원소의 개수랑 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룹 액션의 성질에 의해서 전체 집합 S는 GS 오빗들의 디스조인트 유니온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아는데, 근데 각각의 GS 오빗들의 원소의 개수가 전부 다 GS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으므로, 따라서 S의 원소의 개수는 GS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G 오빗들의 개수를 곱해준 그와 같은 원소의 개수를 이 S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는 이로부터 GS의 원소의 개수는 S의 원소의 개수의 약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명제 19.1을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클래스 이퀘션을 조금 더 일반화한 관찰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관찰이냐면은 X가 G셋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XG라고 하는 X의 부분 집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건데, G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전부 다 트리비얼하게 액트하는 그러한 X의 원소들을 우리가 XG라고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에 나타나는 G 오비트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두개 이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오비트를 GXI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 같은 것이 성립하는데요. 바로 전체 집합 X의 원소의 총 개수는 X 어퍼 G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위에 나타나는 원소의 개수가 두개 이상인 G 오빗들의 원소의 개수인 GXI의 주에서의 인덱스들을 전부 더해준 이와 같은 값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관찰 18.5로부터 바로 나오는 것인데, X가 G셋이라면은 그럼 X의 전체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서로 다른 G 오빗들의 원소의 개수들을 전부 다 더해준 그러한 수랑 같아지는데, 근데 각각의 오빗들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쵸? 따라서 전체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X에 들어가는 어떤 원소, small X에 대해서 만약에 X에 G 오빗의 원소의 개수가 딱 하나라면은 그럼 X의 오빗은 X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이 말은 X의 오빗이 오직 X 하나의 원소로 구성된 그러한 집합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쵸? 즉, G에 있는 모든 원소, small G들에 대해서 X를 작용시켰더니 전부 X가 된다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 조금 전에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그러한 원소들의 집합을 X 어퍼 G로 정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그러한 원소는 X의 G에 들어가는 그러한 원소가 될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오빗이 딱한 개의 원소로 나오는 그러한 원소들은 X, G에 들어가는 그러한 원소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X의 전체의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한 개가 나오는 그러한 오빗들의 개수 플러스 원소의 개수가 두개 이상 나오는 그러한 서로 다른 G 오빗들의 개수가 되는데, 근데 그와 같은 오빗들의 원소의 개수는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이로부터 이 관찰 19.1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쵸? 왜냐면은 여기서는 GXI들이 전부 원소가 두개 이상의 그러한 G 오빗들의 전체 집합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X를 G라고 하고, 그리고 X의 G 액션을 컨저게이션으로 정의한다면은 그럼 이와 같은 결과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이런 클래스 이퀘이션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쉽게 관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럼 이와 같은 용어로부터 우리는 다음에 나오는 따름 정리도 쉽게 얻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G의 오도가 어떤 0 이상의 정수 B에 대해서 P의 비승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면은, 그리고 X가 만약에 이와 같은 군 G에 대해서 G셋이라면은, 그럼 X 전체의 오도는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X 어퍼 G라는 이런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모두 P에 대해서 서로 합동이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다른 정리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케이스를 나눠서 B가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P의 비승은 1이니까 G는 오직 항등원으로 구성된 트리비얼 그룹이죠. 그쵸? 그리고 그룹 액션의 정의에 의하면은 항등원은 X에 있는 모든 원소에 전부 다 트리비얼하게 그렇게 작동을 하니까 따라서 X 어퍼 G는 이 경우에 X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G는 오직 항등원으로만 구성된 그런 집합일 테니까요. 따라서 G가 트리비얼 그룹일 때는 X의 원소 개수는 X의 G의 원소 개수랑 항상 같기 때문에 이 식은 항상 성립하죠. 그렇죠. 그래서 B가 0일 때는 이 컬러리 19.3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B가 1 이상일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GXI의 G에서의 인덱스는 다름 아닌 XI의 G 오비트의 원소의 개수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GXI들은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의 그런 G 오비트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XI의 G 오비트의 원소의 개수는 2 이상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묘사된 대로 XI의 오비트의 원소의 개수는 G의 원소의 개수 나누기 G XI의 원소의 개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G의 원소의 개수가 P의 파워승으로 주어졌으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넘버도 P의 비승의 약수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이 XI의 오비트의 원소의 개수는 어떤 P의 파워승이 될 것입니다. 그쵸? 여기서 이제 A는 B보다 더 작은 그러한 정수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XI의 오비트의 원소의 개수가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 A는 절대로 0을 낼수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A는 반드시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나타나는 그 XI의 오비트는 전부 다 원소 개수가 P의 배수라는 것을 압니다. 그쵸? 따라서 이러한 썸은 P의 배수들의 썸이니까 당연히 이썸 또한 P의 배수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이로부터 X의 원소 개수랑 그리고 X 어퍼주의 원소 개수는 모두 P에 대해서 서로 합동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이 파트가 모두 P에 대해서는 없어질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P가 1인 경우에도 이 식의 성립함을 알았으므로 이 컬러리 19.3은 0 이상인 모든 P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그런 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실로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개의 관찰이 하나 필요한데 어떤 관찰이냐면은 1 이상의 정수 N이 있을 때 N을 P의 A승 곱하기 M으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M은 P랑 서로 쓰인 그러한 정수고,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P의 지수 A는 0 이상인 그러한 정수입니다. 그랬을 때, N, C, P의 A승이라는 이러한 이항 계수는 P와 서로 수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관찰 19.4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과 P의 A승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임의의 정수 K를 생각하고, 그리고 M-K랑 그리고 P의 A승 마이너스 K의 최대 공약수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K를 P의 최대 지수인 P의 비승과 그리고 P와 서로 쓰인 어떤 정수 L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B는 0 이상이고 그리고 A보다는 스트릭트하게 더 작은 그러한 정수고 그리고 L은 P랑 서로 쓰인 그러한 정수입니다. 여기서 B가 A보다 스트릭트하게 더 적은 정수라는 것은 K가 지금 P의 A승 마이너스 1 이하인 그러한 정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B가 A 이상의 그러한 정수가 된다면은 K가 P의 A승 마이너스 1보다 더 적다는 데 모순이겠죠? 그래서 B는 0 이상이고 그리고 A보다는 더 작은 그러한 정수가 될 것입니다. 그럼 M-K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P의 A승 곱하기 M 마이너스 P의 B승 곱하기 L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데 근데 P의 A승과 P의 B승 중에서 P의 B승이 더 작으니까 P의 B승을 밖으로 빼낸다면은 그럼 P의 A-B승 곱하기 M-L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A는 B보다 스트릭트하게 더큰 정수니까 A-B는 1 이상의 정수가 되어서 이와 같은 수는 P의 배수가 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L은 지금 P랑 서로 쓰인 그러한 정수이므로 여기 있는 이러한 정수는 P랑 서로 쓰인 그러한 정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P의 A승 마이너스 K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은 P의 A승 마이너스 P의 B승 곱하기 L이므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P의 B승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쵸? 그럼 P의 B승을 밖으로 빼내고 P의 A-B승 마이너스 L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도 A-B가 1 이상의 정수이므로 이와 같은 수는
P랑 서로수의 그러한 정수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M-K에 나타나는 P의 최대 지수도 P의 비등이고, 그리고 P의 A승 마이너스 K에 나타나는 P의 최대 지수도 P의 비등이므로 0과 P의 A승 마이너스 1 사이에는 모든 정수 K들에 대해 M-K랑 P의 A승 마이너스 K들을 전부 이렇게 1대1 대응시켜 준다면은 그럼 분모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수의 P의 최대 지수는 문제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정수의 P의 최대 지수랑 서로 같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분자랑 분모의 그 P의 지수를 서로 약분해 주면은 이와 같은 정수에는 P의 어떠한 지수도 등장하지 않겠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수는 분자랑 분모에 나타나는 P를 전부 다 약분해 주고 나면은 그 남은 수는 P와 서로 수인 그러한 정수만 남을 테니까 따라서 우리는 NCP의 N승, A승이라는 이와 같은 이항 계수는 P와 서로 수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럼 이와 같은 관찰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실로 정리를 증명할 수가 있는데 한번 실로 정리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P가 소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구은 G의 오더를 P의 A승 곱하기 M으로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는 0 이상의 정수고 그리고 M은 P랑 서로 소인 어떤 정수입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것이 성립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G의 부분모두 중에는 미수가 P의 A승의 그러한 부분군 T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G의 오더에서 P의 최대 지수를 오더로 가지는 그러한 G의 부분군 P를 실로 P 서브그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더가 P의 A승인 G의 실로 P 서브그룹은 두개 이상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근데 G에 존재하는 모든 실로 P 서브그룹들은 서로 컨저게이트 관계에 있습니다. 즉, 만약에 P랑 Q가 G의 두 실로 P 서브그룹이라면은 그럼 G의 어떤 원소, 스몰 G가 존재해서 G, Q, G 인버스가 P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G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G의 실로 P 그룹들의 전체 개수를 제가 NP라고 이렇게 표기한다면은 그럼 NP는 모두 P에 대해서 1과 합동이 되는 그러한 정수가 됩니다. 실로 P 서브그룹들의 개수는 M의 약수가 되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 통틀어서 실로 정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실로 정리는 여러 가지 그룹 액션들을 이용해 가지고 증명하는데 먼저 우리는 가번 정리부터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카이라고 하는 G에 들어가는 어떤 부분 집합들의 모임을 정의할 건데요. 어떠한 부분 집합들의 모임이냐면은 바로 원소의 개수가 P의 A승이 되는 그러한 G의 부분 집합들의 모임을 제가 카이라고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G에 있는 N개의 원소들 중에서 우리가 P의 A승계의 원소만 택해 준다면은 그럼 원소의 개수가 P의 A승인 이와 같은 집합이 튀어나올 것이므로 따라서 카이의 총 원소의 개수는 NC, P의 A승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관찰 19.4에 의해서 NC, P의 A승이라는 이와 같은 이항 개수는 P랑 서로 수인 그러한 정수라는 것을 아니까 P는 카이의 원소의 개수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문제 18.2를 풀면서 다음 같은 것을 관찰했는데 만약에 X가 G셋이라면은 X의 원소의 개수보다 더 작은 어떤 정수 N이 있을 때 X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N인 그런 부분 집합들의 모임에 우리가 G 액션을 정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X를 G라고 두고 그리고 G에 작용하는 G 액션을 Left Multiplication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지금 우리는 G의 원소의 개수가 P의 A승 곱하기 M인 그런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이 G의 원소의 개수보다 더 작은 N을 우리가 P의 A승이라고 둔다면은 그럼 G는 G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P의 A승이 그러한 부분 집합들의 모임에 Left Multiplication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G 액션이 잘 정의될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G의 원소의 개수가 P의 A승인 그러한 부분 집합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이 집합 카이는 G의 Left Multiplication으로 주어진 그러한 G 액션을 가지는 G셋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 카이는 G셋이니까 카이의 총 원소의 개수는 서로 다른 G 오비트들의 원소의 개수들을 전부 다 도와준 그러한 원소의 개수를 가질 것인데, 근데 카이 전체 원소의 개수가
P를 나누지 않으니까, 따라서 카에 나타나는 어떤 G 오빗 중에 그것의 원소의 개수가 P를 나누지 않는 그러한 어떤 오빗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카에 등장하는 모든 G 오빗들의 원소의 개수가 전부 다 P를 나눈다면은, 그럼 카의 원소의 개수도 P의 배수가 될 테니까, 이는 카의 원소의 개수가 P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의 모순이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카에 들어가는 어떤 집합 S가 있어서 S의 G 오빗의 원소의 개수가 P를 나누자는 그러한 G 오빗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쵸? 자, 그와 같은 S에 대해서 우리는 S의 스테빌라이저 GS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명제 19.1에 의해서 이 스테빌라이저 GS의 오더는 S의 오더의 약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S의 원소 전체 개수는 P의 A승이므로 따라서 GS의 오더는 0과 A 사이에는 어떤 정수 B에 대해서 P의 B승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S의 G 올빗의 원소의 개수를 생각할 건데, S의 G 올빗의 원소의 개수는 G의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G의 스테빌라이저의 원소의 개수를 나눈 그와 같은 원소의 개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쵸? 그리고 G의 원소의 개수는 P의 A승 곱하기 M이고, 그리고 우리가 G의 S의 원소의 개수는 아까 P의 B승이라고 쓰기로 했으므로 이것은 P의 A-B승 곱하기 M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우리가 위에서 이 S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냐면은 바로 S의 G 오빗의 원소의 개수가 P의 배수가 되지 않는 그러한 오빗으로 S를 잡았습니다. 그쵸? 따라서 이와 같은 원소의 개수는 P의 배수가 되지 않아야 하므로 따라서 여기에 나타나는 P의 지수 A-B는 반드시 0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쵸? 왜냐면은 만약에 A-B가 1 이상이 된다면은 그럼 이와 같은 수는 P의 배수가 될 것이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S의 스테빌라이저의 오더는 P의 A승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GS는 S의 스테빌라이저이므로 G의 부분원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이와 같은 GS가 바로 가번 정리에 나오는 미수가 P의 A승인 G의 부분근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GS가 바로 G의 실로 P서클업이 된다는 것이죠. 그쵸? 여러분, 이 정리의 증명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어떤 G의 실로 P서클업을 어떤 액션의 스테빌라이저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증명했다면은 이 증명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룹 액션에서 배웠던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먼저 카이라는 집합을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그럼 이 카이가 G 액션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이 카이의 전체 원소의 개수는 P의 배수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카이에 들어가는 어떤 원소 S가 있어서 S의 G 올빗의 원소의 개수가 P의 배수가 되지 않는 그러한 원소 S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원소 S의 스테빌라이저의 오더는 S의 오더를 나눈다는 것, 그리고 그 S의 올빗의 원소의 개수는 G의 오더 나누기 S의 스테빌라이저의 오더라는 것등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많은 내용들을 골고루 영리하게 조합시킨 그룹 액션의 풀파워가 다 들어간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이것을 이렇게 처음 증명했던 사람은 이와 같은 성질을 이미 다 예상하면서 이 카이라고 하는 그러한 집합을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 집합을 먼저 만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성질이 나와서 운 좋게 이 가번 증명을 할수 있었던 것일까요? 네. 그것은 알수 없지만 제가 볼 때마다 감탄하는 이 깔끔하고 아름다운 증명을 처음 생각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포함해서 이제 나번 정리를 같이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번 정리는 우리가 가번 정리에서 존재성을 보인 G의 실로 P서클럽들이 전부 다 컨저게이트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의 두 실로 P서클럽 P랑 Q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X라는 집합을 G의 코셔넌트 Q라는 이런 코셋 스페이스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Q는 G의 부분근이므로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룹 액션의 네 가지 예 중에서 나번 예를 생각한다면은,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코스의 스펙스는 G 액션에 가지는 G셋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만약에 어떤 집합 X가 G셋이라면, 그럼 G의 부분군 H에 대해서 이 X는 H셋도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X가 G셋이라면은 시그마라는 G 곱하기 X에서 X로 가는 어떤 그룹 액션의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 시그마가 있는데, 근데 이 시그마의 정의역을 H 곱하기 X로 리액션 시켜도 시그마가 그 성질들을 가지니까 이 리액션 시켜준 그런 함수 역시도 그 성질을 갖겠죠. 그쵸? 따라서 X가 어떤 G셋이라면은 그럼 G의 부분군 H에 대해서도 H셋이 됨을 아니까, 따라서 X는 G의 부분군인 P에 대해서 P셋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지금 P가 실로 P석 그룹이라고 했으니까 P의 오더는 P의 A생이 되어서,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 컬러리 19.3에 의한다면은, 그럼 이 X의 원소의 개수는 X 어퍼피의 원소의 개수랑 모두 P에 대해서 서로 합동이 되면 압니다. 그쵸? 근데 지금 X의 원소의 개수는 G의 원소의 개수 나누기 Q의 원소의 개수인데, 근데 G의 원소의 개수는 P의 A승 곱하기 M이고, 그리고 Q의 원소의 개수는 P의 A승이니까 X의 원소의 개수는 M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M은 P랑 서로 수인 그러한 정수니까, 따라서 P에 의해서 고정이 되는 그런 X들의 원소 또한 P랑 서로 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이제 위에 upper P는 실로 P그룹 P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P는 소수 P를 의미합니다. 그럼 X upper P에 오더가 P를 나누지 않으므로, 따라서 우리는 X upper P에 오더는 0이 아님을 알죠. 그쵸? 그 말은 X upper P는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니까, 따라서 우리가 X P에는 어떤 원소를 하나 뽑을 수가 있을 것인데, 근데 X는 지금 G 코셔넌트 Q라는 이런 코스의 스펙스니까, 따라서 우리가 XP에 있는 어떤 원소를 어떤 G에는 원소 스몰 G에 대해서 GQ라고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그럼 GQ는 P라는 그 액션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그러한 X의 원소이므로, 따라서 GQ에 P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 H를 작용시켜주는 그러한 코셋은 전부 다 GQ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 식의 양변에다가 G 인버스를 곱한다면은, 그럼 이 식은 G 인버스 H G 곱하기 Q는 P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 small h에 대해서 Q가 됨을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이 말은 G inverse H, G가 들어가는 모든 원소 H에 대해서 Q에 들어가는 그러한 원소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쵸? 그리고 이 말은 다시 쓴다면은 G inverse P, G는 Q의 부분 집합이 됨을 말해주죠. 그쵸? 근데 이 G inverse P, G의 원소의 개수는 Q의 원소의 개수인 P의 A승이므로,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두 집합이 만약에 이런 포함 관계가 있다면은, 그럼 이두 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P랑 Q라는 임의의 두 실로 P석 그룹을 잡았는데, 근데 G 인버스 P, G가 Q가 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G의 원소, 스몰 G를 찾았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로부터 P랑 Q는 컨저게이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따라서 이 나번도 결국 그룹 액션을 이용해서 푼 것인데, 먼저 이와 같은 G가 액트하는 G셋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작용하는 군의 오더를 P의 파워승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더가 P의 파워승인 G의 부분군의 액션으로 그렇게 리액션을 시켜줬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컬러리 19.3을 적용할 수가 있어서 X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는
P가 트리비얼하게 액트하는 그런 원소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로부터 P랑 Q를 컨저게이트 관계로 만들어주는 G의 원소 스몰G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따라서 이 나번의 증명도 우리가 위에서 한 가번의 증명처럼 우리의 목적에 맞는 어떤 G셋을 클레버하게 잘 잡아서 거기다가 그룹 액션의 성질을 써서 한 그런 증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답안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안도 우리가 그룹 액션을 써서 증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G셋을 우리가 G의 모든 실로우 P 서브 그룹들의 집합으로 제가 X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룹 액션의 예를 공부할 때 라번의 예를 공부했는데요. S를 G의 부분과 전체의 집합이라고 둔다면은 그때 S에 작용하는 G 액션을 이렇게 컨저게이션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액션을 주는 함수 람다는 G 곱하기 S라는 이와 같은 집합에서 S로 가는 함수인데 G 곱하기 S에 있는 어떤 임의 원소를 G, H라고 한다면은 그럼 G, H를 G, H, G 인버스로 보내는 그런 함수 람다가 바로 이와 같은 액션을 정의하는 함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X라는 그런 집합은 G에 있는 모든 실로 P 서브그룹들의 모임이므로 따라서 X는 S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래에 있는 이 람다라는 함수의 정의역을 G 곱하기 X로 제한을 시킨다면은 그럼 이 람다 반은 이 G 곱하기 X에 있는 임의 원소 G 그리고 뭐 K를 어디로 보내는 함수냐면은 G K G 인버스로 보내는 그런 함수인데 근데 G K 인버스라는 이러한 집합의 오더는 K의 오더랑 같죠. 그쵸? 따라서 GK 인버스도 오더가 P의 A승이므로 따라서 GK, G 인버스도 X에 들어가는 그러한 P 실로 그룹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즉, 이 람다의 정의역을 G 곱하기 X로 리스트리션 시켜준 이와 같은 함수는 G 곱하기 X에 있는 원소를 X로 보내주는 그런 함수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원래 람다가 그룹 액션의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였으니까 따라서 이 람다의 정의역을 제한시켜준 이 람다 바 또한 그룹 액션의 그두 가지 성질을 다 만족하는 그런 함수가 되어서 이러한 함수는 X를 G셋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X에 있는 어떤 임의 원소 P를 하나 잡는다면은 그럼 이 P는 G의 실로 P 서브그룹이므로 따라서 P는 G의 부분군이 되겠죠. 그쵸? 그럼 제가 앞에 설명한 것에 의해서 우리는 X를 P셋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P의 오더는 P의 A승이므로 따라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따름 정리 19.3에 의해 X의 전체 원소의 개수는 P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X의 원소들의 개수랑 모두 P에 대해서 서로 합동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이제 보여야 되는 답안의 내용은 바로 이제 X의 원소 개수가 NP이므로 따라서 X upper P의 원소 개수가 1이 된다는 것 이것을 보인다면은 우리가 답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건데 먼저 XP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집합은 P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P에 있는 어떤 임의 원소 G를 뽑는다면 그럼 P에다가 G를 작용시켜준 것은 G가 P의 컨저게이션으로 액트하기 때문에 G, P, G 인버스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G는 지금 P의 원소니까 G, P, G 인버스는 전부 다 P에 들어가는 P의 부분 집합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G, P, G 인버스는 P랑 원소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얘네 둘은 서로 같은 집합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P에 있는 모든 원소 G들이 전부 P에 트리비얼하게 액트함으로 따라서 P는
XP에 들어가는 그러한 원소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XP에 Q라고 하는 어떤 다른 원소가 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P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들은 Q에 트리비얼하게 액트를 함으로 따라서 P에 있는 임의 원소 G들은 Q에 액트를 하면은 Q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스몰 G들은 Q의 컨저게이션으로 액트를 하니까 따라서 G 곱하기 Q는 G, Q, G 인버스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로부터 P는 Q의 G에서의 노멀라이즈에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군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의한 Q의 노멀라이즈의 정의는 G, Q, G 인버스가 Q가 되는 G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 스몰 G들의 모임이 바로 이 NGQ였죠. 그렇죠? 근데 지금 P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가 이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따라서 P는 Q의 노멀라이저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군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만약에 H랑 K가 G의 부분군이라면은 그럼 H의 노멀라이저는 항상 H를 노멀 석그룹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Q의 G에서의 노멀라이저는 P뿐만 아니라 Q도 부분군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근데 이 Q의 노멀라이저는 Q를 포함하고 있는 G의 부분군이죠. 그렇죠? 그리고 Q의 오더는 P의 A승이고, 그리고 G의 오더는 P의 A승 곱하기 M이니까 따라서 부분군은 그 위에 있는 군의 오더를 나눠야 한다는 그 사실을 비추어 본다면은 그럼 NGQ의 오더는 P의 A승을 나누고, 그리고 P의 A승 곱하기 M의 약수가 되어야 하니까 이것의 오더는 P의 A승 곱하기 N이 될 것입니다. 그쵸? 여기서 이제 N은 M의 어떤 약수가 될 것이고요. 그쵸? 그럼 이 NGQ의 오더가 P의 A승 곱하기 N이고, 그리고 NGQ 안에 있는 두 부분은 P랑 Q의 오더가 P의 A승이므로 따라서 우리는 P랑 Q는 Q의 G에서의 노멀라이저의 두 실로우 P 섭 그룹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위에 정리 나번에서 어떤 군 G가 있을 때 G의 모든 실로우 P 섭그룹은 전부 컨저게이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였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나번에서 G를 Q의 노멀라이저로 생각한다면은 그럼 P랑 Q는 이 NG의 Q에 있는 어떤 원소에 대해서 컨저게이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즉 Q의 노멀라이저에 있는 어떤 원소 G가 존재해서 G, Q, G 인버스가 P가 되는 어떤 G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쵸? 바로 위에 나번 정리에 의해서요. 근데 G가 Q의 노멀라이저에 있으므로 따라서 G, Q, G 인버스는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Q가 되죠. 그쵸? 따라서 우리가 XP에 있는 어떤 임의 원소 Q를 뽑으면은 그 Q는 항상 P급밖에 될수 없다는 것을 보였으므로, 따라서 우리는 이로부터 XP라고 하는 X에 있는 P에 의해서 고정되는 그러한 원소들의 집합은 오직 P 하나만 구성되는 그러한 집합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즉, XP의 원소 개수가 딱 하나라는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인 것이죠. 그쵸? 따라서 답안 정리에 나와 있는 대로 G의 실로우 P 서그룹의 개수를 NP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 NP는 모두 P에 대해서 1과 합동이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답안도 위에 갑원과 나번처럼 우리 목적에 맞는 어떤 G셋을 건설한 다음에 그 G셋의 그룹 액션의 성질을 적용해서 증명을 한 것이죠. 그쵸? 자, 이제 나번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안에서처럼 우리가 X라는 집합을 G의 모든 실로우 P 석그룹들의 집합으로 우리가 X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집합 X는 컨저게이션으로 주어진 G 액션에 같기 때문에 X는 G셋이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만 정리해서 뒤에 모든 실로피 서클럽은 전부 컨저게이트 관계에 되고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X에 주어진 이러한 G 액션이 다름 아닌 트랜지티브한 그러한 액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X에는 G 오빗이 딱 하나밖에 등장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X에 있는 어떤 임의 와서 P를 뽑는다면은 그럼 X는 바로 이 P의 G 오빗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이 P의 G 오빗의 원소의 개수는 G의 원소의 개수 나누기 P의 스테빌라이저가 됨을 아니까 따라서 P의 G 오빗의 원소의 개수는 G의 원소의 개수를 나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X의 원소의 개수가 위에서 우리가 NP로 정해져. 그쵸? 그리고 G의 원소의 개수는 P의 A승 곱하기 M이니까 따라서 NP는 P의 A승 곱하기 M을 나누는 그러한 정수가 됨을 아는데 근데 우리는 답원에서 NP가 모두 P에 대해서 1과 합동인 그러한 정수라는 것을 밝혔으니까 NP는 P랑 서로소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NP는 P의 A승과 M을 곱한 이런 정수를 나누는데 근데 P랑 서로소니까 NP는 M의 약수가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이로부터 라반 정리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실로 시오렘의 모든 증명을 다 했는데요. 이 모든 정리에서 우리는 그룹 액션을 핵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즉, 우리 목적에 맞는 G셋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G셋에 그룹 액션의 성질을 적용해서 그룹 G와 관련된 정보를 얻은 것이죠. 그쵸? 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룹 액션을 사용했던 방법과는 상당히 대조적인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X가 있을 때 X를 G셋으로 만들어가지고 G의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X의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그쵸? 즉,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대상이 X이고, 그리고 X를 G셋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가지 G 액션들을 생각한 것이죠. 그쵸? 근데 이 실로 정리에서는 반대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G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G셋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G셋들에 작용하는 그룹 액션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X에서 G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룹 액션은 X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때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G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고 싶을 때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실로 시오렘으로부터 우리는 코시 정리를 유도해낼 수가 있는데요. 코시 정리란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P가 소수이고 그리고 P가 G의 오더를 나눈다면은 그럼 G는 위수가 P인 원소를 가진다는 것이 바로 코시 정리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유한생성 과학원의 기본 정리를 공부할 때 살펴보았던 9.15라는 이런 다른 정리랑 상당히 유사한데요. 9.15의 따름 정리를 잠깐 여기서 다시 리뷰하자면은 G가 유한 과학원이고 그리고 M이 G의 위수를 나누는 그러한 정수일 때 위수가 M인 G의 부분군이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따름 정리 9.15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 따름 정리 9.15는 유한 P 과학원에서는 성립하지 않은데 그것에 대한 반례로 A4는 오더가 12이지만 하지만 위수가 6인 부분군을 갖지 않음을 제가 코어션트 그룹을 설명할 때 보여드렸습니다. 그쵸? 따라서 9.15는 유한 가한군이 아닌 유한 비가한군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그러한 정리인데 근데 여기서 G의 오더를 나누는 정수 M이 만약에 소수라면은 그럼 이와 같은 따름 정리 9.15가 유한 비가한군에서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코시 정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코시 정리는 우리가 조금 전에 증명한 실로 정리를 이용하면은 매우 쉽게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P가 G의 오더를 나눈다고 했으므로 따라서 우리는 G의 오더를 1 이상의 정수 A랑 그리고 P랑 서로수인 M에 대해서 P의 A승 곱하기 M으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여기서 이제 A는 1 이상의 정수고 그리고 M은 P랑 서로수인 그러한 정수가 될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증명한 그 실로 정리에 의해서 G는 실로 P 서브그룹을 가진다는 것을 아는데 즉 G에는
오더가 P의 A승이 되는 어떤 부분과 P가 존재함을 압니다. 그쵸? 그리고 이 P는 오더가 P의 파워성으로 주어졌으니까 P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용어를 쓴다면은 유한 P군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그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명제 18.13에서 유한 P군은 위세와 P의 원소를 가진한 것을 배웠으니까 따라서 P 안에는 오더가 P가 되는 어떤 원소 X가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P는 G의 부분권이므로 따라서 우리는 G 안에는 오더가 P인 그런 원소가 존재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실로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이 코시 정리를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간에 실로 정리를 증명하고 그리고 실로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이 코시 정리까지 얻어냈는데요. 실로 정리를 얻어낼 때 서로 다른 네 가지 종류의 그룹 액션을 이용해가지고 실로 정리를 증명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즉, 어떤 군 G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군 G가 작용하는 그러한 물체들을 알면은 그 물체들에 대한 정보로부터 군 G에 대한 정보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룹 액션은 우리가 어떤 군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군이 작용하는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때도 도움이 되는 두 가지 목적에 다 유익한 그러한 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실로 정리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유한군의 구조와 관련된 성질을 알아내는데 이 실로 정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